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991년에 태어나신 신민년생 양띠 분들의 2020년 경자년 운세를 요 주역으로 봐드릴게요. 예, 이 주역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생년월일에 뭐 주작, 뭐 청룡, 뭐 백호, 뭐 이상한 동물들 나오는 그거 말고요. 그거 육효고, 요거는 그냥 주역으로 보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전복주사위라고 해서 비싼 건 엄청 비싼데 싼 거는 이제 만 원대 아래로 해서 살수 있어요. 예, 주로 대만이라든가 요 중국 쪽에서 많이 쓰는데 중국 대륙 쪽에서는 그렇게 대중화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생년월일 필요 없습니다. 예, 혹시 오해 있으실까 봐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점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걸로 맨 처음을 보고, 그 다음에 주역 타로 카드가 또 있어요. 예, 제가 보는 주역 타로점은, 예, 두 종류를 쓰고 있거든요. 요렇게, 이건 아이칭, 이칭 타로 카드라고 해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타로 카드고요. 일반 타로가 아니라 주역 괴의 모양을 괴를 심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예전에 해외 쪽에서 이제 직구로 해서 산 건데, 제가 직접 산건 아니고 선물 받았어요. 예, 요거는 타워 오라클이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똑같아요. 그림만 다르지, 이 괴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사실 이걸로 봐도 되거든요. 예, 제일 좋은 것은 대나무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죽통에 꽂아서 하는 서죽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너무 비싸서 간편하게, 예, 뽑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저는 볼게요. 그러면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보겠습니다. 91년에 태어난 신민년생 분들입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자,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대로 가지고 왔고,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화래서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이게 화래서합은 위에가 불이고, 아래는 천둥번개고요. 이제 세 번째인데, 세 개씩 세 개씩 있기 때문에 이 천둥번개에 속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화래서합이 나왔고요. 괴 자체의 뜻은 그거예요. 뭐 본인이 서합, 딱딱하게 씹어서, 이빨로 딱딱딱딱 씹어서 내가 단점을 고치는 괴거든요. 예, 이걸 한번 뒤집어 볼게요. 자, 뒤집으면은 화는 당연히 수로 바뀌는 것이고, 네. 수풍정이 나왔어요. 수풍정은 경자년 2020년은 이 신민년생 양띠분들께 무엇을 해야 하는 해냐면 한결같이 성실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된 인연을 현재 옆에 두고 계시다면 빨리 끊어내셔야 합니다. 네, 수풍정은 물 아래에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는 형상이고요. 지금 제가 연습장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이 어떤 두레박으로 물을 우물에서 퍼올리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 자체가 내가 퍼올리는 대로 말을 하고 퍼올리는 대로 듣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단점이 있다면 고치셔야 하고요. 화래서합에 나온 괴대로. 그리고 만약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2020년은 엉망이 되겠죠. 예. 조언은 점점 제가 이제 다른 걸로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강하게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테마 자체가 2020년 경자년은 어떤 뭐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크게 뭐 어떤 판이 뒤집어진다거나 이런 해는 아니고요. 본인이 계속 끌고 왔던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나쁜 관습, 나쁜 습관, 내가 고쳐야 할 게으름, 또 어떤 대인관계를 볼때 사람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들, 또 지출을 할때 계획성 있게 돈을 못 썼다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겠죠. 치명적인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2020년에 운으로 들어왔고요. 만약 고치지 않는다면은 성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년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결론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내가 고치는 쪽으로. 게을렀다면 게으름을 고쳐야 하겠죠.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12장을 뽑을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세는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삼아서 들어주십시오. 네, 왜 12장을 뽑았냐 그러면 한 달씩 한 달씩 그냥 보려고 그래요. 12달이잖아요. 보겠습니다. 네, 절기로 먼저 봅니다. 저는 양력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저는 사주를 보는 사람이라서 2월 4일에서 5일 정도면 보통 입춘이 들어와요. 진짜 새해죠. 제가 구정이라고 부르는 설날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네, 이건 지산겸이라고 하는 괘고요. 정확한 기간은 2월 5일 정도부터 3월 5일 정도까지예요. 경칩이라고 해서 개구리가 오는 봄이죠. 그때까지 2월 초부터 3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이고, 지산겸은 지금 2월달 운 자체가 땅 밑에 지금 산, 즉 정체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어떤 조직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수 없는 달이 되겠습니다. 겸손하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자, 3월 달 보겠습니다. 3월에는 지금 이게 택지체라고 하는 괘거든요. 괘 이름이 택지체고 택지체라는 것은 택은 보통 연못, 바다를 뜻하고 지는 땅입니다. 땅 위에 연못이고 바다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 그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여러 명 지금 어우러져서 모여 있잖아요. 어떤 취직 문제 때문에 힘드셨다면 이직이나 재취업 문제 같은 것들이 해결이 되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큰 목소리를 낼수 있는 조직은 아니고 그 조직의 수장들에게 굉장히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아까 제가 2월달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그 괘하고 흐름이 연결이 될 거예요. 네. 택지체 자체가 내가 어떤 사업을 벌인다거나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 조직에서 저 조직으로 배를 바꿔 타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른 큰 조직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택지체라는 그 부분에서는 일단 택은 제가 바다라고 했잖아요. 연못 바다. 그리고 지는 땅이라고 했어요. 땅은 뭐든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조용하셨다고 한다면, 요 3월달부터 4월 초까지 이 택지체 개는 이제 일어서는 부분이에요.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운은 2월달보다는 3월달이 강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고, 쭉 쉬셨다. 난 그냥 쉬었다. 일하기 싫고, 앞에 너무 안 좋은 회사를 다녀서 한 6개월, 심하면 1년 이상 나는 쉬었다 이러면은 이 4월 달에 일할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4월 초니까. 3월 초부터 4월 초예요.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예요. 이동을 할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4월 초부터 어린이날 때까지예요. 이때는 뭐가 나냐면 천내모망. 좀 기다리셔야 해요. 어떤 걸 기다리냐. 내가 목표했던 시기,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어떤 기다림, 내가 기다리고 있는 답, 승진, 취업에 대한 관문, 혹은 공시생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운을 보고 계신 분이. 나이가 좀 있는 공시생일 수가 있고, 큰 시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사람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시겠죠. 결혼이라던가. 연애를 장기간 했는데 이 사람한테 답을 드려야 하는데 외국에 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변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답을 듣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뜻이에요. 네,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입니다.
천내무망은 하늘 아래에 천둥번개가 지금 우르르 꽝꽝 우르르 꽝꽝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 비가 올려면 멀었어요. 지금 보시면 그림에도 사람이 좀 앉아서 기다리고 있죠. 자,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 했고 이제 5월달입니다. 정확하게는 5월 초부터 6월 초인데 아까 제가 주사위로 말씀드렸던 주사위 처음 궤를 뒤집었을 때 궤가 수풍정이었는데 이 궤도 수풍정이에요. 네, 수풍정은 지금 보시면 물 아래에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고 물을 지금 퍼올리고 있는 이 궤의 그림 카드가 보이시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달이거든요. 나쁜 사람들에게 붙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운 때문에 나쁜 운이 들어와요. 좋은 사람들 곁에 붙어 있다면 좋은 운이 확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달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들 옆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이 바뀝니다. 5월달은 그래서 신중해야 돼요. 본인이 담고 있는 조직의 청렴도라던가, 본인이 지금 어떤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상황 판단을 잘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6월 초부터 7월 초입니다. 화천대유가 나왔어요. 화천대유는 지금 화는 태양이 떠 있고 그림에서처럼 천은 하늘입니다. 하늘 위에 태양이 떠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하는 일 자체가 나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실적이나 어떤 성적이 좀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쭉 나가십시오. 힘들어도 고고. 자, 이제 7월입니다. 7월에서 8월 초까지고요. 7월 초에서 8월 초고 이 궤는 수레둔이라고 하는 궤입니다. 네, 수레둔은 지금 이 수가 물이고요. 위에 있는 것이 물이고 물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움. 나한테 고통이죠. 그리고 뢰는 천둥번개입니다. 이 물을 뚫고 올라오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뜻하는 거죠. 지금 이 천둥번개가 물을 곧 뚫고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고통이에요. 지나가는 아픔이고 어린아이가 클때 그냥 자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죠. 정신적인 아픔, 성장통이라고도 하죠. 그런 성장과 동반된 아픔이 들어오는 게 7월입니다. 7월에 가슴 아픈 이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성과의 인연은 특히 이별운이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에. 이띠 분들은 그걸 겪으실 수 있어요. 7월에 이별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 이별하시고 나서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본인이 한층 성장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신다거나 정리 대상이 되셨다거나 감봉을 당하신다거나 어떤 아픈 일이 있어요. 근데 7월에 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나가는 아픔입니다. 결코 이것을 전체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위기가 한 번은 옵니다. 그게 7월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2, 3, 4, 5, 6, 7월 달 초에서 8월 초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7월 초에서 8월 초예요. 자, 이제 8월 가볼게요. 8월 초에서 9월 초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요거는 지택님이라고 이제 읽어요. 이 괘는 지가 땅이고, 이거는 이제 택, 바다나 연못을 보통 뜻해요.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아까 성장통이 있었잖아요. 7월에서 이제 8월 초였죠. 근데 8월 초에서 9월 초에는 정말 아프고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직장에서 해고가 됐었던 사람은 곧바로 얼마 쉬지 않고 혹은 거의 그냥 바로 또 다른 조직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로 판이 뒤집어지는 거죠. 더 좋은 포지션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잘렸는데 혹은 어떤 회사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로 가게 됐는데 그 회사는 굉장히 본인의 커리어에서 매우 매우 발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다시 없는 기회? 네, 그런 기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잘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8월의 운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이 들어왔습니다. 9월 초부터 들어오는 운인데, 이 괴의 이름은 택화역이라고 합니다. 택화역은 어마어마한 용암이 끌어올라서 판이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엄청난 운이 들어왔습니다. 몇 년치, 거의 한 10년에 한번 들어오는 그런 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택화역은 나답지 않은 내가 들어왔다는 뜻이기도 하고, 좋은 쪽이에요.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쪽입니다. 긍정적인 뜻이고요. 지금 이게 9월 달이에요. 9월 초에서 10월이고, 신의 한 수로 인해서 아주 긍정적인 곳으로 이동을 하셨다면, 거기서는 더 매출을 올릴 만한, 회사를 깜짝 놀라킬 만한 어떤 기획을 내신다거나, 아니면 매출을 올리신다거나, 아니면 글로벌한 어떤 사업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운으로도 뒤집어 보자면, 어떤 가슴 아픈 사람과 여름에 큰 아픔을 겪으셨는데, 알고 보니,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도 사귈 수가 있는 운이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나답지 않은 어떤 멋진 옷을 입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9월의 운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아픈 일 겪고 나서 곧바로 한두 달 만에 엄청난 일이 있을 거라는 게 지금 괴에 나왔고요. 이제 10월이네요. 10월에는 지화명입니다. 네, 소강 상태가 있어요. 한 차례 꺾인다는 거죠. 예, 지화명이는 땅 아래에 나의 태양이 진다는 뜻이고요. 아무래도 에너지가 앞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10월에는 좀 소강 상태, 좀 잠잠할 겁니다. 일적으로도 인간관계 면에서도 좀 잠잠할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입니다. 11월에는 이 괴의 이름은 산택손이라고 불러요. 역시 소강 상태를 거쳐서 산택손은 금전이라던가 어떤 일적인 에너지라던가 본인의 정신적인 이런 집중도라던가 이런 게 훨씬 감소돼요. 한 40%, 50% 때까지. 그래서 좀 쉬어 가시면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휴가를 못 내셨다면 이게 가을에 이것을 좀 쓰셔도 될것 같고 여행을 좀 가셔도 될것 같거든요. 대인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좀 소강 상태에 좀 잔잔하게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달이죠. 이 괴의 이름은 택지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건 택지체고 택지체가 아까 한번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면 3월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12월에 또 나왔어요. 택지체가 이렇게 그림만 다르고 똑같이 나왔는데 드디어 판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요. 좋은 쪽으로 엄청 바뀌었어요. 12월에 결국 웃으실 거예요. 회사에서 고립당하셨다거나 불명예스러운 일 때문에 한번 크게 이직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지방이나 수도권, 그러니까 자기가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 엄청 다른 곳으로 쫓겨가셨던 분들은 12월에 유리한 판도로 돌아섭니다. 다시 복귀를 하신다거나 누명을 보실 수 있는 운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월이죠. 2021년도로 넘어갔습니다. 1월 초부터 2월 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괴는 천수성이라고 해서 드디어 싸웁니다. 본인이 힘을 키웠기 때문에 한 차례 소강 상태에서 에너지를 좀 충전을 했다가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세력이나 나를 괴롭히고 있던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자문한 분쟁까지도 갈수 있는 운이 들어왔어요. 2021년도에는 싸우자. 이 모드가 나왔고요. 자, 그럼 이렇게 흐름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조언도 한번 뽑아보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이제 연말 지나서 싸울 만한 힘이 생기니까 아마 강한 철퇴를 내리실 것 같아요. 자, 한 장만 제가 뽑아볼게요. 자, 신민연 양띠분들입니다. 뽑았고요. 짠! 나왔습니다. 네, 이 개는 제가 좀 좋아하는 개인데요. 산수몽이라고 하는 괴예요. 산수몽이라고 하는 것은 몽은 몽매하다, 아직 몽매한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도 어린아이가 절벽에서 아직 내가 가지기에는 좀 많이 벅차 보이죠. 엄청 크죠? 농구공보다 큰 공을 지금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아직 많이 배우셔야 한다는 뜻이고 아직 내가 꾸고 있는 꿈은 내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로 다가오기에는 많이 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 배우고, 더 익히고, 더 수련을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경자년에는, 어떤
어떤 확실한 결과물을 주기보다는 다음번 레벨로 점프업을 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사랑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래서 아마 성장통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게 여름입니다. 7월에 한번 거칠게 찾아올 거예요. 자, 열심히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사주 배우고 싶으신 분들, 용기가 없어서 그동안 그냥 눈동냥만 하셨던 분들은 용기 있게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은 제 밴드나 카페가 있어요. 네, 거기 보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